힘들어. 역시나 김민식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이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능력이 다시 한번 무기로 장착이 되고 있는 이 김해입니다. 네. 전장면 심은섭 선수가 네 마르세유 턴으로 두 명 사이를 빠져나오는 장면. 오! 지금은 루안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. 스코어 1대0. 아, 루안의 이 장면을 또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 장면을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네. 그 전에 일단 김해가 스로인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일단은 그래도 루안 선수가 또 득점을 기록했더라는 점, 이 김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공격 패턴의 하나였을 텐데. 윤석열 감독의 고민을 득점력에 대한 최근에 또 고민을 한 번에 시선해 줄 수 있는 루안의 득점이었습니다. 네. 아, 루안 선수가 침착하게 잘 밀어넣었고 이번 시즌 본인의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. 그래도 세컨볼 싸움에서 이 양주 선수도 어느 정도 견제를 중앙 수비 쪽에서 시도하는 과정들이 있긴 하거든요. 네. 제쳐내고 올라갑니다. 크로스 안쪽으로 오! 네. 와, 지금 지나갔습니다. 뒤쪽에서 푸싱 선언을 한 것 같아요. 네. 아, 지금은 박청률 선수가 팀을 다시 한번 FA컵 16강전에 이어서 구해낼 수 있을지. 배천석, 박청률와의 대결. 자, 배천석 갑니다. 배천석! 아! 들어갑니다!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. 배천석! 이번 시즌 본인의 세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. 네. 그 직전 장면을 한번 복기를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양주 입장에서 사실 내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 페널티킥이었거든요. 네. 네. 후반전이 되면서 사실 김석진 선수의 수비 집중력이 좀 낮아진 상태였고 직전에 이제 또 후반 초반에 페널티킥 이 패스를 백패스를 실수하는 장면들도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전석훈 선수가 앞쪽 동작에서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까 수비수인 김석진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어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볼 경합을 시도하기보다는 뭔가 부자연스럽게 몸을 활용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러한 부자연스러움을 최근에 심판들은 뭔가 판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김석진 선수의 저런 푸싱 동작이 아무래도 좀 더 노골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해야 됩니다. 아, 터치라인 바깥쪽에 아직까지도 쓰러져 있는데 교체 카드를 다 사용했거든요. 네. 올려줬습니다. 헤딩! 들어갑니다! 드디어 길었던 무득점의 행진! 김석진이 깨고 맙니다. 지금은 최윤성 선수였는지 김석진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역시나 세트피스에서 이러한 속이 뻥 뚫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해결책이 나왔고요. 그래도 스코어 2대1 한 점 따라가는 양주 시민. 네. 보시죠. 네. 김석진 선수가 선수네요. 워낙 일단 위치를 잘 잡아놓고 그대로 구석으로 헤더를 잘 시도했기 때문에 차강 골키퍼도 미처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번 경기 또 모르는